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전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1.6% 안팎 상승했습니다. 미국 10년물 국채는 1.2%대로 올라섰고 유가도 반등하면서 1.5% 상승했습니다. 다우지수는 20일 전일보다 1.62% 상승한 34,511.9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3억 8,700만 주로 전일보다 14% 줄었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전일에 비해 1.57% 오른 14,498.88로 장을 마쳤습니다. 거래량은 43억 4,400만 주로 전일보다 3% 감소했습니다. 미국 금리는 10년물이 1.23%로 4bp 올랐습니다. 1.2%대 금리 시대가 됐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전일보다 1.5% 오른 67.42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